플라스 모리스 슈만까지는 왔기 때문에 거의 깨두고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. 이제 깨두보로 진입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 달걀 사러 왔는데요. 어떤 달걀이냐? 이런 달걀입니다. 아무래도 어린이분들 얼굴이 나오는 걸 좀 제가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린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정말 똑부러지게 계산도 다 하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브라드리가 그분들한테는 아마 처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거래를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. 오스피스 콘테스 바로 뒤쪽에 있는 라비니 두 페플로 벨시까지 왔습니다.